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. 메가스터디 열정국어 성경쌤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자 여름방학 알차게 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망한다. 에요. 자, 우리 친구들이 여름방학 때 공부를 안 하진 않습니다. 안 하는 친구들은 없어요. 그런데 하긴 하는데 좀 잘 못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들을 좀 쇽쇽쇽 피해서 여름방학 공부를 진행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망하지 않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어떻게 하면 될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, 첫 번째, 계획 안 세우기. 선생님, 계획 안 세우는 친구들이 어딨어요? 계획 저 벌써 다 세웠는데요? 하는 친구들 많이 있을 건데요. 자, 보통 우리 친구들은 계획을 너무 두리뭉실하게 세우는 친구들이 많아. 아, 이번 방학 때 내가 비문학을 끝장내야지. 내가 이번 방학 때 문학을 열심히 할 거야. 이런 식으로 특정 영역에 대해서 너무 거시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사실은 비문학을 어떻게 끝낼 건데? 문학을 뭘 끝낼 건데? 뭐 개념을 하겠다는 거야? 작품을 하겠다는 거야? 문제풀이를 하겠다는 거야? 뭘 하겠다는 거야? 모든 영역을 다 하겠다는 거야? 문학도 하위 영역이 되게 많은데? 그러니까 이게 되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돼. 왜냐하면 여름방학은 겨울방학만큼 길지 않아요. 생각보다 별로 안 돼. 한 달밖에 안 돼요. 그래서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친구들 해야 될 공부가 되게 많죠. 생각보다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으로 세우지 않으면 구체성이 있지 않으면 실행력이 떨어집니다. 자, 해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특정 영역, 뭐 문학이면 문학, 비문학이면 비문학, 자, 이런 식으로 영역을 정해놓고 그 영역 안에서도 개념이면 개념, 작품이면 작품, 혹은 뭐 문제풀이면 문제풀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뭘 할 건지 생각하셔야 되고 문제풀이를 하겠다 하면 문제를 뭘 풀 건지 고1 걸 풀 건지 2 걸 풀 건지 3 걸 풀 건지 기출 뭘 풀 건지 몇 개념을 풀 건지 이런 디테일까지 다 정해야 된다는 얘기야. 선생님 말하는 계획은. 자, 그래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영역, 그 영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할지 문제집이나 강의 계획까지 나와야 돼. 인강을 볼 건지 현강을 갈 건지, 그러면 인강이든 현강이든 그 커리큘럼 안에서 해결되는 내용이 있을 거고, 그거 외적인 영역이 또 있을 수 있어. 그럼 그거 외적인 영역은 문제집을 사서 보완한다. 이런 식으로 내용에 대해서 먼저 계획을 세워주시고, 그리고 그걸 어느 시간대에 어떻게 공부를 할 건지, 일주일에 뭐 3일을 할 건지 4일을 할 건지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할 건지, 자, 이거는 본인의 어떤 학원이나 인강이나 이런 그 스케줄, 수업 스케줄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죠. 그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서 일주일 단위, 하루 일 단위의 계획까지 나오셔야 돼요. 그래야 실행을 할 수 있어요. 당장 한 달치를 다 하기 힘들면 일단 앞으로 일주일치라도 계획을 세우세요. 최대한 자세하게. 자,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계획을 실행을 하면서 그 다음 주 계획도 학원이나 이런 거 달라질 수 있잖아, 스케줄. 그거에 플러스 되는 내용들을 고려를 해서 또 그 다음 주 계획을 세우고 또 그 다음 주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주 단위로 좀 달성을 해가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어느 순간 굉장히 성공적인 여름방학을 보내게 될 거야. 그런데 갑자기 지금부터 스케줄도 다 안 나온 상태에서 그냥 한 달치 여름방학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냥 뚱뚱뚱 영역별로 이거 할 거야 저거 할 거야 이렇게만 적어놓으면 그러면은 그 결과적으로는 이룬 게 없어. 그렇게 시간이 그냥 흘러가버리는 여름방학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. 자, 그래서 구체적으로 1단위까지 계획을 주 단위로 일단 세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자, 두 번째, 2학기 내신 대비 안 하기. 사실은 너네가 이제 1학기 때 내신 대비 하느라 지쳤지. 2학기 내신 대비 막 얘기만 들어도 진절머리가 나고 이런 친구들 많이 있을 거예요. 근데 어쩌겠어. 2학기 내신 대비 안 할 거야? 할 거잖아요. 문제가 뭐냐면 1학기 때보다 2학기 때가 시험 범위도 많고요. 그리고 뭐 그 외부 작품이나 이런 것도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고 너네가 근데 시간은 또 별로 없어요. 경쟁은 심한데 해서 미리 준비한 친구들이 더 빛을 발해요. 2학기 때는. 해서 2학기 내신 대비 예습을 이번 여름방학 계획에 포함을 좀 시켜주셔야 되는데요. 자, 중요 범위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예습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뭐 2학기에 들어갈 만한 걸 다 하겠어. 그럼 수능 국어 공부는 언제 해? 그러니까 2학기에 들어갈 법한 범위 중에서도 특히 고등학교 1학년은
고전 문법 이 1학기에 안 들어간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. 2학기에 고전 문법을 합니다. 중세 문법을 하는데 그 중세 문법이 그 중간고사 시험범이든 기말고사 시험범이든 그 시험의 1등급을 좌우할 거예요. 자, 그리고 중세국어를 빼먹고 넘어가는 학교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. 자,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되게 잘해야 돼. 되게 잘하면 엄청 유리해요. 자, 해서 2학기에 본인 학교 교과서 남은 단원들 중에서도 특히 고전 문법은 이번 여름방학 때 반드시 공부를 해서 미리 선행한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학년보다는 조금 더 그 내신에 대해서 좀 자유롭긴 해요. 왜냐하면 이때쯤 되면 나는 이제 수능에 올인하겠어 이런 친구들도 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 2학기에 다른 교과서, 새 교과서를 쓴 학교들이 많잖아. 1학기에 문학 쓰고 2학기에 뭐 독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새로운 교과서를 쓰는 학교들이 좀 많아서 그럼 독서 교과서를 전체를 다 볼 거야? 아, 전체를 다 훑어보셔도 돼요. 근데 문제가 선별적으로 시험에 들어가. 그러니까 막 암기를 한다. 1학년처럼 뭐 고전 문법을 막 깊이 있게 파고든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2학기에 사용하는 그 교과서를 그냥 시간 날 때마다 훑어봐. 밥 먹을 때 독서한다 생각하고 한번 읽어봐. 그 정도만 하셔도 괜찮아요. 그 정도만 해도 안 한 애들보다 훨씬 나아요.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교과서만 들어가면 너무 좋은데 교과서 외적인 범위가 붙는다면 교과서를 미리 좀 알고 있는 애들이 유리하단 말이죠. 2학기에. 자, 그 다음에 또 교과서도 선별적으로 골라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. 그러니까 이걸 막 파고들어서 공부하는 느낌보다는 좀 가볍게 훑으면서 수능 공부는 한 8. 80%, 그 다음에 내신 선에 2학기 내신 공부는 한 10%에서 20%, 그 정도의 범위로 잡고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래도 하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하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알겠지? 근데 이제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선택 과목 공부도 이번 여름방학 때 하셔야 되잖아요. 엄매를 하든 화작을 하든 한 번은 돌리셔야 돼요. 그래야지 3학년 올라갈 때 좀 편해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부가 분량이 커지죠. 공통 영역, 문학, 비문학 말고도 그 선택 영역 공부까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세 번째. 모의고사 안 풀기. 사실은 그 방학이 좀 짧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취약 영역에 대해서만 공부를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. 여름방학 때는. 예를 들어서, 선생님 제가 작품력이, 고전문학 작품력이 너무 약해요. 그래서 고전문학을 좀 이번 여름방학 때 시대별로 정리를 해보려고요. 아, 좋지. 선생님 제가 비문학이 좀 약해요. 비문학을 좀 파고들어 보려고요. 아, 좋죠. 아주 좋아요. 근데 문제는 그것만으로 좀 부족해요.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이번 여름방학 때 내신에 대한 공부도 해야죠. 하지만 그 비중이 수능국어 공부의 비중보다 많아질 수는 없어요. 1학년도 마찬가지야. 자, 그래서 수능국어 공부를 충분히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취약 영역 공부가 한 파트 이상 들어가긴 해야 됩니다. 이거는 꼭 해야 돼요. 자, 그런데 모의고사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. 같이 병행을 하셔야 돼요. 모의고사는 수능 국어는 결국 모의고사 대비를 위한 공부인데 모의고사 공부는 모의고사를 안 풀면 성적이 안 나와요. 성적이 올라가기가 힘들어요. 왜냐면 너네가 1시간 20분이라는 그 시간 근데 OMR 카드 마킹할 시간 5분 빼면 1시간 15분이에요. 1시간 15분 동안에 45문제를 온전히 푸는 경험이 1년에 몇 번이나 돼요. 별로 없잖아요. 학교에서 요새 모의고사를 너무 안 봐. 자, 그러다 보니까 모의고사에는 경험이 엄청 중요한데 경험 자체가 없어. 그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어디가 취약한지 특히 시간을 관리하는 부분이 취약한 애들이 진짜 많고 시간 안에 풀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 영역이 진짜 취약 영역이에요. 자, 그런 내용들을 분석을 해내려면 모의고사를 풀어야 됩니다. 자, 해서 주 1회 1회 이상이야. 한 세트 이상은 반드시 모의고사, 실전 모의고사를 푸시고 시간 제거 푸세요. 푸시고 그걸 분석해서 영역별로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를 체크를 하는 그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고등학교 1학년은 일주일에 한 세트, 고등학교 2학년은 내가 진짜 시간 없어. 그럼 한 세트라도 푸시고요. 그래도 괜찮아. 나 국어 좀 열심히 해야 돼 하는 친구들은 두 세트. 풀어주시면 그러면은 두 세트면 한 달이면은 거의 그래도 한 10개는 풀 수 있단 말이야. 자, 그러니까 그 정도면 푸는 것만으로도 성적이 올라가요. 자,
물론 풀기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풀고 난 다음에 뒤처리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. 왜 틀렸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안 틀릴 건지 생각 제대로 하시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풀고 난 다음에 해설 강의 우리 그 메가스터디 사이트 보면 해설 강의 다 올라가 있어. 그거 보고서 이해 안 되는 건 또 선별적으로 골라서 공부하시면 되잖아요. 자, 그렇게 해서 실전 모의고사 공부까지 꼭 병행을 해야 밸런스 있는 자, 그런 수능 공부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특정 영역 공부만 하면 9월 모의고사 때 등급 안 나올 수 있어요. 특정 부분만 잘한다고 해서 전체 모의고사 성적이 다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무 공부 꼭 진행해 주세요. 자, 이렇게 해서 자, 여름방학 알차게 망하는 방법. 자, 안 하기 3개를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근데 아마 여름방학 계획 좀 세운 친구들 중에서 선생님이 말한 이 3가지에 하나 이상 뭔가 안 들어간 경우가 있을 거야. 분명히.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선생님이 얘기한 이 내용들을 꼭 포함을 시켜서 아주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번 여름방학을 아주 성공적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친구들 화이팅!